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5장 전체의 비유를 놓고 볼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매우 길게 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관계가 어떤 점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좀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을 이루는 기초 단위로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연합과 친밀한 교제의 모습들을 아로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좋은 관계들을 맺어야 하지만 다른 어떤 관계에도 허락지 아니하는 언약적인 배타적인 결속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연합의 신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는 가장 기초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은 그들끼리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하심으로 그 문제의 중재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중재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심으신 그 관계 자체를 재정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전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게 우리의 관계들이 빚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기심이 가장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또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또 서로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아름답게 키워간다는 것은, 빚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쉽지 않은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들로 빚어져 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생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힘쓰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앞서의 본문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묵상했던 그 상황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겉으로 확인 가능한 문제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발생한 질병을 통한 정결함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하여 보상을 어떻게 이루므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어제 본문들이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외적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확인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실제로 탈선을 하고 부정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어떤 의미에서는 정황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증거에 근거하여 남편의 마음에서 그저 일어난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많은 것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며 구심점이 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되 그 마음 안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요하게 취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 결국 그 문제가 빚어내는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결국 우리가 제대로 다뤄갈 수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의 문제 속에서 의심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가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그 관계는 파괴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져야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특별히 의심이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는 이 문제가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지만 밖으로 아직 표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둔다면 그 관계에 대단히 파괴적인 양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작은 문제들, 불씨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뢰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 문제를 생각하며 의심과 또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는 파괴성이 자라가지 않도록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 남편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진공상태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대와 문화의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침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가르쳐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배워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종노릇하는 삶을 통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새겨진 그러한 삶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직은 너무나 미숙하고 어려운 상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시대와 문화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 재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속에 근본적인 정신은 담아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허락하실 때에 그 율법을 받아야 했던 백성들의 연약함과 미숙함의 상태에 대한 고리를 하셨다는 점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너무나 남편 중심으로 치우쳐 보이는 이 지침들 속에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오늘의 우리의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생각할 때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어떤 의미에서 이 지침은 그 시대의 상황의 문화 속에서는 함수 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떳떳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고도 계셨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맹세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는 조금은 신비롭게도 보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그 무죄가 입증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심으로써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불신으로 말미암는 관계의 파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성숙에 따라 얼마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진전시키셔서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에 우리가 충실하게 이르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과제들을 붙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을 거듭해가는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